DMZ 포럼이 올해는 생태와 평화를 합쳐 에코피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에코피스 포럼 기조 대담회 좌상으로 참여한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유엔 사무국을 DMZ 인근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DMZ 인근에 유엔의 제5사무국을 유치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답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엔 본부는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아시아인 전무한 상황. 대담에 참여한 로라 페레라 교수는 상상력이 가진 대표적인 가능성이라며 그런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That's exactly the kind of imaginative thinking I think that we need to be playing around with. DMZ의 최신 정보부터 생태 보존의 목표와 달성 방법, 국제 협력 체제 구축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